몸매 좋고 비키니 입은 여자분이 계셨더라고요. 예. 혼자요? 나는 원래 자식 15살짜리가 있고 나는 걔를 키워야 되니까 네가 2000바트나 3000바트 나한테 줄 수 있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내 남친해도 된다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사진 보면 꽤 예쁜 친구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는 남친이 있고 예. 원래 한국 남친 예. 끼기라도 되고 싶었는 마음에 예. 마음이 있었는데 파타야 사람들한테 꼴 한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제가 네 명한테 연락했는데 아 씨발 하나도 씨. 와 너네들 그럴 바에 약속 왜 하냐고 이 씨발 년들아. 어? 와. 자, 안녕하세요. 코리오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터뷰 2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요. 네, 그 영상 먼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 예. 네. 살면서 만난 최악의 태국녀가 있나요? 두 명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 저한테 잘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만나서요. 만나자고 한 여자애가 한 명 있었고요. 예. 만나서 서로 뭐 밥 같은 거 먹으면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처음부터 저 본 순간부터 약간 변태 쳐다보는 눈빛으로 저를 약간 그 친구가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쳐다봐요? 예, 약간 막 이렇게 쳐다봐요, 막. 예, 그런 눈빛 맞네요. 예. 예. 뭐 막 이렇게 봐. 예, 이렇게 봐. 진짜 저 그런 눈빛 당해가지고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와. 그래서 그런 눈빛 볼 때부터 그래도 제가 그런 거 가끔씩 당해본 적도 있어가지고 예. 이뻤어요? 근데 이쁜 건 아니었어요. 아, 이쁜 것도 아닌데. 키도 작으면서 예. 키도 작고 이쁘지도 않은데 변태처럼 예. 쳐다봤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도 뭐 서로 얘기하면서 또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건데. 예. 근데 얘기할 때마다 갑자기 끊어버리고 나는 뭐 아무튼 그냥. 저한테 전혀 흥미가 없는 눈빛으로 예, 예, 예. 그냥 되게 냉정하게 말하고 말도 예. 예. 아무튼 그런 기분이 나빴다. 예, 그런 예.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 예.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왜 만나자고 한 건지 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었는데 실물 보고 마음에 안 든 건 아닐까요? 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았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서로 말 편하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맞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이해했습니다.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는 선물 사주고 이런 건 없어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라면집 가가지고 제가 네. 네. 그때 먹었는데 네. 제가 200바트를 그 친구한테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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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빵 뽀빠이 하자. 그러니까 라면은 한 800에서 900바트였거든요. 예. 근데 아 이건 좀 아깝게 걔한테 다 사주긴 아깝다 이 생각 해가지고 아 근데 예. 오케이 800에서 900바 나왔다고 쳐요. 예. 근데 400바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바만 달라고 200바만 달라고 그 이유가 궁금한데 아 그 이유는 예. 그 라면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라 예. 아 맛있는 아니, 집이라 예. 600바는 내도 괜찮겠다 예. 그 친구가 소개해줬어. 근데 예. 800바는 못 내겠고 아 예. 그래서 600바는 내가 내도 되니까 200바 달라 아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때 ATM 가서 뽑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솔직히 걱정도 했는데 도망갈까봐. 아, 아니 그 친구 현금이 아예 없어요. 200바트 갑자기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가서 뽑아가지고 왔어요? 예 결국 오고서 와서 헤어져서 그럼 가방이라도 맡겨놓고 가라 그러지? 아 그러진 않았어요. 예. 야 너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이라도 맡겨놓고 가. 아 예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근데 올 때까지 그냥 초조하게 예, 예. 도망가면 어쩔까 예. 결국에 왔다 예, 결국에 왔고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연락하기도 찜찜해가지고 저도 연락하기 찜찜해가지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예, 두 번째 최악의 여자 두 번째는 제가 4년 전이네 태국 초창기에 와서 겪은 일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라 태국엔 또 네이디보이가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이디보이 친구 네. 사귀고 싶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를 친구처럼 지내고 예. 네이디보이인데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예. 만났다? 오케이. 예. 만나서 예. 친구처럼 지내다가 예. 예. 갑자기 또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또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수 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예. 네네네. 그 친구가 저를. 예. 근데 진짜 예뻐서. 예. 예. 그 친구랑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아요. 예. 예. 수영장 같은 데서 데이트하고. 예. 그 친구랑. 예. 예. 라나플라자 이런 곳 그때 또 초창기라 모르던 시절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예, 예. 가고 싶어지잖아요. 예. 네네네. 거기를 한번 호기심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갑자기 뭔가 닮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친구더라고요. 예, 예, 예. 지금 말은 그 친구한테 안 시켰는데. 예, 예. 딱 그 친구 이걸. 예. 딱 느껴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 레이디보이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친구도 알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네이디보이였다고. 예. 근데 만날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예. 전혀 몰랐고. 예. 근데 네이디보이들은 보통 네이디보이 바에서 일을 하거든요? 예. 그 나나플라자에? 그럼 거기에 가신 거예요?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간 건데. 예. 모르고 들어가 봤는데 레이디보이 바였고. 예. 거기서 우연찮게 그 친구가 춤을 추고 있는 걸 봤다? 예. 근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본인이 레이디보이라고 얘기를 안 했었다.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그 친구한테 가서. 예. 야씨 너 레이디보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기 뭐 하잖아요. 예. 그 친구랑 뭐. 예. 스킨십 했어요? 아니 그 전에 어디까지? 키스까지. 키스까지 했는데. 예. 그냥 다른 걸 안 하고. 예. 키스까지만. 예. 수영장에서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아 수영장에서 키스를. 예. 하셨다? 예. 그 여자들이랑. 예. 부비부비 하면서. 아니 뭐 공용 수영장, 호텔 수영장 이런 데서. 예. 부비부비 하면서. 예. 예. 아니 근데 얼마나 이쁘길래 그 못 느낄 수가 있죠? 레이디보이인 거를. 엄청 막 이쁘고 목소리도 막 여자 같고 막 그래요? 예, 진짜 목소리도 완전 여자 같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딱 그 바에서 만났을 때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예, 배신감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예. 나도 뭔가 생겼는데 뭔가. 예. 오케이. 그 친구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도 그래도 키스까지 한 사이인데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워킹걸 위험하니까 하지 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나는 괜찮으니까. 혹시나 만나면 형이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으니까. 형이 밥 한 끼 사주겠다? 에이, 오케이. 그때 되면은 꼭 밥 같이 먹자. 오케이. 매너남.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예.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때처럼 이뻐. 그러면은 또 키스할 용기가 있습니까? 키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와 용기남. 다른 건 안 하는데. 아, 다른 건 못하고. 예, 키스까지만 해. 예. 아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랬던 기억이 나.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바로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식후님이 태국에도 여러 번 오시고 이렇게. 예. 장기 체류도 하고 하시면서. 예. 좋은 태국 여자, 나쁜 태국 여자가 있잖아요. 네. 뭐 그 구별법 아시는 대로. 네,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건 저보다 코리오님이 더 잘 아시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예. 예, 뭐 제 생각도 있고. 예. 뭐 식후님 생각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네, 식후님이 구별하는 방법. 예. 좀이라도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경제력 없는 분들은 남자 뺏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술이나 뭐. 예. 이런 거 얻어먹고 그냥. 예. 꺼져버려 이런 심리로. 예. 예. 이런 심리로 만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 예. 중에 태국 여자들 중에 조금. 예. 그래도 직업 있고 돈 있는 여자를 만나라. 예. 저도 별로 경험이 없는데 그걸 추천드리고요.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특히나 차 운전할 수 있으면은 그 친구는 더. 아 차가 있으면은. 예, 더 좋은 거 같고. 예. 왜냐면은. 예. 그 친구 차 이용해서 더. 예. 재밌는 데로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네. 예. 충분히 공감되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직업 없고 돈 없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만났을 때 당연히 외국인이고 남자니까 나이도. 예. 많으니까. 예. 사줄 수 있잖아요. 아, 예.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했는데. 예. 그 친구가 또 뭐 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를 해준다든지. 예. 그러면 괜찮은 여잔가요? 잠자리 해주는 거는 그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예. 다른 분들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예, 좀 무서워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다른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다음 질문은 보통 시쿠님은 태국에서 여자를 어떤 방식으로 꼬시는지, 뭐 헌팅을 한다든지, 뭐 친구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뭐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저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 자만추라고. 네. 네. 근데 코리오님처럼 그렇게 능력은 안 돼서 헌팅은 없어요. 네. 네, 헌팅하는 능력 안 돼서 오케이. 네. 주로 미엑스라는 어플을 써서 데이팅 어플. 예,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압니다. 아, 예, 무료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라인 아이디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를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들이 네네네. 많아서 그 어플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좋은 사진 거기다 올려서 네. 여자들한테 초이스 받아서 예. 네. 거기서 많이 만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쿠님이 예. 70일 지금 이번에 체류하셨잖아요. 예. 70일 동안 그 밑댕 어플로 만난 여성분들이 몇 명인 정도 되는지? 한 7명에서 8명 되는 것 같아요. 예. 꽤 많은데요? 그 정도면? 예. 7명, 8명에 거의 일주일에 한 명은 만났다는 거네요. 10일에 한 번. 예. 그렇죠. 그분들이랑 뭐 성공한 적 있어요? 저는 근데 또 친구로 만남을 추구해가지고 그냥 시크니 혹시 게이 아니죠? 아예 저 게이 아니고요. 아, 농담입니다. 예. 여자분들한테 눈 돌아가서 예. 아 오케이. 시크니 게이 아닙니다. 여자 진짜 좋아합니다. 아, 예.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제 관광 재개화되고 격리가 없어지면은 태국 여성분들 이제 꼬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 그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이제 선배로서 조언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번에 좀 살짝 당해 물론 엄청 당한 건 아닌데 살짝 당한 걸로 느끼는 건데 어떤 한 형님이 소개시켜 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먹을 거나 막 음식 거창한 거 사주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얼굴 여자들은 그 어플이랑 사진이랑 실제 실물이랑 진짜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에는 먼저 커피숍 같은데 먼저 커피부터 사주시면서 일단 정리를 제가 해보면은 실물이랑 사진이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하지 말고 커피숍 가가지고 얘가 진짜 실제로 사진처럼 이쁜지 확인을 해보고 이 친구가 사진이 이쁘면 좋은 데를 가는 거고 안 이쁘면은 그냥 커피숍에서 땡치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 방법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케이. 네. 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나요? 또 아까 제가 당했던 그 갑자기 막 친구를 불러오거나 막 그런 애들은 꼭 피해 주시고 그냥 한 명만 만나자고. 오케이. 그래야 한 사람과 대화를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사람 머릿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가격도 올라가는 거니까 계산해야 될 돈이 올라가니까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나기 전에 비디오 콜을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물이랑 사진이랑 너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뭐 저는 뚱뚱한 애도 한번 만져봤거든요. 예. 얼마나 뚱뚱했는데요? 저보다 덩치가 더 컸어요. 예.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전혀 뚱뚱하지 않았고 예. 그랬던 적도 있어서 예. 꼭 비디오 콜 이용해서 서로 얼굴 확인하면서 만나는 게 약간 좋을 것 같다. 아주 좋은 현명한 판단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너무 좋아요.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래의 지쿠님의 여자친구가 될 분한테 한번 본인의 어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 미래 여자친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본인 어필 한번 제대로 남자답게 한번 싹 부탁드립니다. 저는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몸이 좋긴 진짜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요. 밑에도 건강해요? 그래서 청바지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 단단해. 아니요. 아무튼 몸은 건강한 게 저의 가장 큰 재산 같고요. 네.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술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술 많이 안 하고 담배 거의 안 하고
나쁜 척을 하고 싶어도 나쁜 척 못하는 게 또 저의 매력이 아닐까.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예. 진짜 사랑해요, 사귀고 있어. 예. 뭐 예를 들어서 기념일 때 예. 오빠 나 200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사줘. 뭐 사줄 수 있어요? 아 무조건 사줘야죠. 예. 여자친구들 서로 예. 오 예. 우리 루이비통 받고 싶은 분 우리 시코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아, 예. 예. 사줘야죠. 예. 아 예 오늘 진짜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네.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